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한 여성.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었어가지고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해결을 못한 부분입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줄곧 과체중이었다는 이규민 씨. 또래 친구들과 조금 다른 모습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는데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HPL이라고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맞았었어요. 그때 한 28kg 이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껏 딱 한 번 병원을 다니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그녀.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수면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같이 잠을 못 자면은 먹으라고. 그러면 그 수면제를 먹으면은 전 기억이 없는데 제가 밖에서 나갔다 왔다 그러고 친구들 만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들어왔다 그러고 통화한 적이 없는데 통화 목록이 와 있고. 지방분해 주사 부작용 때문에 처방받았던 수면제. 수면제를 복용했던 몇 개월간 그녀의 이상 행동은 계속됐다. 부작용을 겪은 후 주사와 약 복용을 멈추자 다시 쪄버린 살. 아직도 다이어트에 대한 미련은 버릴 수가 없다는데. 식이요법을 비롯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밥 대신 먹는 쉐이크 같은 거고 이거는 아까 말한 비만 다이어트 식이억제되는 약 같은 거예요. 항상 사는 게 다 비만인 거는 시선도 안 좋고 다리 같은 것도 족적근만형도 생기고 간도 안 좋아지고 혈당 장애와 간 기능 이상 29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결과다. 확실히 건강적으로 이게 비만이 되면은 나빠진다는 게 느껴져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 비만세포에서 염증성 물질이 생겨서 몸 안에 각종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아지니까 동맥경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죠. 결정적으로는 유리지방산이라는 일종의 지방 조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가서 또 혈당을 높이는 원료가 돼요. 아이고. 아. 그러니까 또 당이 높아지게 되고 인슐린 호르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인슐린 기능이 망가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또다시 당뇨가 되거나 당뇨 위험도를 높여주는. 근데 문제는 췌장의 크기나 기능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얘도 지치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은 췌장의 기능이 멈춰요. 그러면서 인슐린을 아예 분비를 못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아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지만 혈당이 조절이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이 되면 당뇨로 가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 10명 중에 7명이 그래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에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거죠. 지난해 닥터 지바고를 찾았던 주인공. 딱 1년 전이네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데요? 그 정도만. 오케이, 둘. 네. 네. 저 편 기억나요. 다음에 제가 다 빼고 또 한번 출연할게요. 빨리 오겠습니다. 딱 빼고. 알겠습니다. 네. 과연 이 다짐은 현실이 됐을까? 누구시죠? 저 닥터 지바고입니다. 예? 닥터 지바고요. 근데요? 저희 한번 다시 찾아뵙기로 했는데. 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 전 주인 이사 갔어요. 고개를 못 드시네요. 전 주인 이사 갔대요. 아 웃음 소리가. 안녕하세요.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반가운 얼굴 개그우먼 김세아 씨. 한 방송사의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 리포터와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저희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뭘 얘기했던가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한테. 다이어트 하신다고. 제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했었습니까? 네. 그랬구나. 제가 뭐 보시다시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선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뺄 의지는 있었어요, 계속.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헬스장 가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콕.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네, 정말 억울합니다. 저 진짜 너무 빼고 싶은데 억울해요. 제가 진짜 코로나19가 너무 미워요. 아 근데 저는 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헬스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헬스장이 열려있을 때도 안 가셨던 분들이 꼭 저런 말을 하세요. 어떻게 하셨지?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만큼은 변함없다는 세아 씨. 체지방 측정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확인했다. 아 진짜. 표정을 보니까 썩 좋진 않은가 봐요. 무려 30%를 넘긴 체지방. 아 비만 상태네요. 체지방률도 높고요. 잠깐 아, 심한 과체중은 뭐예요? 와 아, 진짜 심한 거죠. 이거 정확해요? 이게 체중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그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진짜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작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 프로에서 그 혈당 체크, 공부 혈당 체크를 했는데 당뇨 직전 있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단순히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건강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 혈당 수치가 심상치 않았다는 그녀. 공복 상태로 다시 혈당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이게 이제 당뇨 전 단계예요. 지금도 당뇨 전 단계시네요. 자칫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그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도 그래서 약간 경계라고 바로 직전?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당이 제일 걱정되죠. 비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김세아 씨.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 그래도 살을 뺄 의지가 있는 우리 김세아 씨의 하루를 한번 추적해봅시다. 어, 운동하시네요. 그래도 훌라후프라도 집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 전, 일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아! 아니, 운동 직전에 저런 걸 먹는다고요? 훌라후프가 아닌 에너지바를 택한 세아 씨. 아,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응? 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음식을 드세요. 운동을 안 해보셨네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때워도 그 초반에 뭔가 이렇게 좀 탈만한, 빨리 탈만한 걸 집어넣어줘야 이게 막 활활 잘 타질 거 아니에요. 장작이 바로 불이 붙지 않거든요. 이게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학교에도 공부 못 하셨네. 드셨으니까 이제 한 24시간 동안 훌라후프 돌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행위는 안 돼요? 엄청 잘해요, 훌라후프. 너 이걸로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니까. 어, 근데 잘하신다. 유연하다. 네. 훌라후프는 솔직히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운동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몸이 이제 적응돼 있는 상태. 근데 보통 훌라후프 하면 허리 라인이 예뻐진다고 하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면 모래시계가 될 수 있겠죠? 저의 목표입니다. 그 모래시계처럼 되는 게. 34, 24, 34. 운동 전 에너지바 섭취, 과연 좋은 습관일까? 보통 공복에 운동을 해야지 더 효과가 좋지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운동 전에 기운이 없으면 운동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시리얼 같은 게 붙어져 있는 에너지바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달달하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로 당류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나 좀 정제된 당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너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인슐린이 나와서 얘네들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요. 저런 에너지바가 운동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요. 네. 운동 직전에 뭐 100m 달리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럴 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방송사를 찾은 김세아 씨. 안녕하세요. 어,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김태현의 가요광고라고. 언니 안녕하세요. 안방마님이시자 네. 최고의 DJ이시고 아나운서이신 네. 네. 예, 전직 KBS의 정말 간판 아나운서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이신 아우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미인이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몸매가 이 몸매예요. 같이 보니까 반이신데요.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네. 리즈 몸매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일상에 이 몸매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아니 저는 자료 화면으로 봤어요. 네.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게 과연 세아인가? 근데 정말 세아씨였더라고요. 네. 누가 봐도 날씬한 몸매. 이게 세아씨? 오 옛날 모습. 진짜. 저때 S라인이었네요. 소문자 S네. 여러분의 국민사연 홈런 쳐서 날려버리시고요. 세아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세아씨 보면 평소에 활동량은 되게 많아 보이시거든요. 늘 흥겹고 열심히 일한 그녀 막간을 이용해 먹는 게 있으니 당근을 또 드시는데요? 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채소라지만 너무 먹는 거 아닌가요? 끊임없이 드시는데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근 너무 많이 가져왔다. 동물원에 들어가는 사육량 아니야? 저거? 동물원에서 언니 이거 하루 종일 먹는 양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근 좋아하는 친구들 치고 동물도 몸매들 다 괜찮아요. 토끼 뭐 말 탄탄하잖아요. 네. 세아 씨가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 왠지 마음 놓고 먹어도 될 것 같은 당근 정말 괜찮을까? 당근이 맛있긴 하잖아요. 약간 달달해서 좋아하시나 봐요. 왜냐면 얘네들이 당질 함량이 높아서요. 그렇게 익혔을 때 달아요. 씹어먹으면 씹어먹을수록.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때 먹는 막 샐러리나 아니면 얘기하신 오이 같은 건 100g당 당질이 한 1.5에서 2g 정도 굉장히 적게 들어있어요. 곡식류의 당 성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메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메밀은 다이어트 할 때 그래도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메밀은 한 100g당 60g 정도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백미에 비해선 당 성분이 적지만 그렇다고 마음 놓고 먹는다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만큼 당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먹다 맞아. 보면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알고 먹자라는 거죠. 대부분 잘 모르죠. 네. 네.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아 씨. 그래도 설거지 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뭐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뭐 까치발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좀 빠져 보여요? 네? 네? 저거 하셨다고 빠져 보이냐고요?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위해 가급적 많이 움직이는 그녀. 정말 계속 뭘 하신다 하시겠네요. 이게 뭐 운동을 하려도 나갈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집안일 한다고 해도 이게 운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운동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예쁘게 몸에 근육을 만들어준다거나 네. 하기는 어렵고요. 네. 정말 얘기한 대로 노동의 개념에 더 가깝다 보니까 걸레질 할 때도 보통 오른쪽으로 하고 이렇게 무릎 붙여서 다니는 게 있고 집안일을 하면 쓰는 근육만 써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는 다이어트 습관. 그녀를 위한 솔루션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패하신 분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들어봤으니까 이번에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좀 알아봅시다. 실루엣만 봐도 몸매가 우와. 군살 하나 없는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 그럼 거의 전문가인데요. 네. 아, 몸매 너무 와, 예쁘시다. 엄청 탄탄하시네요. 와. 와. 어려운 동작도 완벽하게 해내는 오늘의 주인공.
체중 감량 후 요요 현상 없이 무결점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오수진 씨다. 얼굴도 예쁘셔요. 5년 전 다이어트와 함께 시작한 필라테스. 이 운동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코어를 조금 많이 발달시키니까요. 체형 교정도 되고 이거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즘 60세부터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라테스를 즐기고 있다는 그녀. 매일 오전 정해진 운동량을 채우는 것이 그녀의 수칙 중 하나란다. 성실히 하다 보니 수준급 실력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 물론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 운동을 마친 그녀가 서둘러 어디론가 가는데. 야, 걷는 것만 봐도 저분은 튼튼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어디 가세요? 시간에 맞춰 도착한 곳. 어린이. 설마 엄마예요? 누구예요? 둘째예요. 둘째라고? 네.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몸매가 이렇게 좋으세요? 첫째는 지금 네, 지금 다른 데 가 있어요. 학원 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 저렇게 딱 데리러 오면 어깨가 이렇게 펴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쁘지 하고. 두 살 터울에 남매를 둔 아이 엄마라고 믿기 힘든 수진 씨. 지연아 인사해요. 왜 저기 들어가요? 애가 오늘 촬영한다 엄청 찍고 싶어 했는데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아, 네. 아쉽네요.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너무 귀여운데요? 정말 좋겠네. 사실 둘째한테 엄마 살 많이 뺐다고 그거 말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니 얼마나 빼신 건데요? 저요? 20kg요. 20kg요? 지금 몸무게는 한 이제 49, 50 정도. 와. 와. 복근 좀 보세요. 와. 그러나 5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라고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찐 살이 빠지지 않았던 것. 아무래도 이제 상체가 조금 많이 굽어 있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목 뒤쪽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통 같은 것도 좀 많이 오고. 급기야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갑상선이 그게 수치가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 68에서 70kg 왔다 갔다 했었어요. 살 가장 많이 쪘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바지, 같은 종류의 고무줄 바지예요. 절반이네, 절반. 그리고 지금 입으신 레깅스랑 비교하면 진짜 차이 많이 나실걸요. 저 위에 입어도 남을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거 저봐, 남는 거 봐. 비만이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을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합병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제 장래의 희망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냥 미래에 생각하는 게 50대, 60대 때 이제 건강하고 예쁜 할머니 되기거든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살이 찌자 몸 여기저기 나타났던 이상 신호들. 그제야 건강을 더 잃기 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는 그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몸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데. 그 노력의 흔적은 고스란히 다이어트 일지에 남았다. 이게 식단 일기군요. 저 일기 쓰는 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 끝에 이젠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았다는 그녀.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운동을 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 특히 빼먹지 않고 매일 하는 운동이 있다. 저건 무슨 운동이죠? 코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코어가 어디냐면 복부. 그리고 복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몸을 잘 지탱을 하려면 중요하죠.
동작은 간단해 보여도 복근을 키우는 데 효과가 좋다고. 근데 뭐 그냥 앞으로 쓰였다 인사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이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면 틀린 동작.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골반을 접어서 내려가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가실 수 있어요. 저 운동을 하면서 내장지방을 좀 태워내기도 좋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근 만들기 되게 좋아요. 비만에 안 좋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녀가 추천하는 혈당과 내장지방 관리 돕는 복근 각인 운동. 운동 고수답게 정석 자세 뽐내며 오늘도 완벽하게 운동을 소화하고 있다. 원래 저는 체대 체육학과 출신이에요. 약간 체대 이미지는 아닌데. 아, 많이 예뻐진 거예요. 누구세요? 왔어? 제 친구 유정입니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나야 뭐 맨날 다이어트 하잖아. 나 365일. 아, 그리고 너 많이 빠졌네. 아. 저번에 비해서. 여자들끼리 만나면 꼭 살 빠졌다는 얘기를. 너 예뻐졌다. 살 빠졌네. 막 이런 얘기. 친구를 보던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 배는 좀 빼야 되겠는데? 나 좀 쉬고 싶어. 일어나봐. 아, 일어나봐. 열 번. 하나. 둘. 셋. 넷. 이제 막 출산한 친구의 남아있는 군살을 빼기 위한 운동. 다섯.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몸매라고 하면. 말도 안 돼. 끝나지 않는 그녀의 운동 열정. 덕분에 친구도 강제 동참 중이다. 나 운동하고 왔어.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어머, 요즘 진짜 많이 안 했어. 굳었네, 굳었네. 친구의 눈에 들어온 복수 기회. 알고 보니 친구 역시 운동 전문가. 내려가야지. 저분도 뭐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나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잡아주니까. 나 비싸. 진짜 누가... 아직까진 잘 버티고 있는 그녀. 자, 내쉬고. 자, 어깨 내리고. 자, 다섯 번만. 하나. 저는 요가 전문이어서. 저는 필라테스 전문입니다.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건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가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 요가와 필라테스의 만남. 요가 친구와 필라테스. 유연성이 무게인 요가. 아니다. 유연성보단 근력이다. 전신 근력 앞세운 필라테스. 두 운동 고수의 자존심 대결 결과는? 식단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그래. 요가든 필라테스든 운동 열심히 해도 먹는 걸 조절을 안 하면 다이어트가 맞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먹는 게 더 크긴 해요. 뭐 먹어? 밥 잘 먹어요. 잘 아니 먹어요. 고수들의 식단 정말 궁금해요. 우선 그녀가 주로 먹는 단백질 공급원부터 공개. 이 부위가 저지방이에요. 보시면은 기름기가 많이 없어요. 우둔살. 맨날 나오죠, 우둔살.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는. 제가 몸무게 기준으로 해서 50g 정도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에 하고 있어요. 기름기가 적은 부위 중에는 구워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우둔살. 오늘 주문한다, 반드시. 다이어터들에게 빠질 수 없는 채소. 그녀도 역시 매끼 챙겨 먹고 있다. 생채소보다는 구워 먹는 것이 그녀의 방식. 자, 아보카도. 기름을 아예 안 드시는 건 아닌데 이제 몸에 좋은 기름 위주로 드시는 경우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정량의 지방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릇 좀 줘봐. 그릇? 그녀가 평소 쓰는 그릇 등장. 다이어터들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저도 식판. 있어요. 일단 식판으로 먹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설거지하기 편해서 시작했다가 아무래도 정해진 크기가 있다 보니까는 정해진 양만 딱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더 먹지 않아도 되니까는 이게 좋아요. 시판에 음식을 덜어서 먹게 되면은 딱 양을 정해놓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보통 시판을 쓰게 되면은 한 군데가 비어있으면 왠지 허전해서 뭔가 나물이라도 이렇게 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유아용 식판으로 챙기는 한 끼 식사. 그렇다면 실제 식사량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식판에 옮겨 비교해봤다. 아니, 푸짐해 보이는데 양이 얼마 안 되네요. 따라하면 절로 칼로리 조절이 될 듯하다. 우리 여기다가 내가 만든 걸 갖고 올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뭔가를 가지러 가셨어요. 레몬? 청인가? 이거는 생강을 깨끗이 다듬어서 채 썰어가지고 그냥 식초를 그 위에 이제 담아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거예요. 생강의 진저롤이 일단 지방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방 축적을 예방하여 다이어트 돕는 생강 식초. 종종 식초를 밥에 곁들여 먹는다는 그녀. 다이어트 식단하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식초 같은 거, 생강 식초 같은 거 만들어서 좀 특별하게 먹으면은 질리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초를 쳐서. 좋은 방법이네요. 저 위에다가 이제 남은 나물, 뭐 김 이런 거 얹어서 같이 먹으면 딱 좋죠. 예쁘기도 한데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는 그녀. 다이어트에서 수진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요즘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보다는 유지어터라고 해서요.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쁘게 늙어야지. 맞아. 저렇게 식판에 밥을 먹으니까 확실히 눈에도 보이고 어느 정도 적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서 저도 저 방법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세아 씨를 위해서 또 닥터 지바고가 다이어트 솔루션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비만에 혈당 수치까지 건강 적신호가 켜진 김세아 씨. 바깥에 나가는 게 꺼려지는 요즘. 이게 뭐 운동을 할래도 나갈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처방을 준비했다. 누구세요? 네, 운동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운동 솔루션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세아 씨를 이끌어줄 트레이너 김영진 씨. 그런데 복장이 좀 눈에 띈다. 복장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아니, 집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앞에서 갈아입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트레이너가 상식을 깨는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 바로 오늘의 솔루션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네?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 동작을 살짝 더해주면 좋은데요. 집안일을 하면서?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우고 혈당을 조절해서 몸매까지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네. 빨래를 개면서 네. 몸매를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빨래 개면서?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는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개던지 아니면 이렇게 막 널브러져서 이렇게. 저 자세죠, 보통. 제일 칼로리 소모가 안 되는 운동 같은데. 네. 우리 집에서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몸 다리 사이에 네. 빨래를 놓으시고 그대로 주워서 일어나서 빨래 한번 개시면 벌써 스쿼트 하나 놓고 다시 앉아서 잡고 일어나서 빨래 개면 개고? 네, 그냥 편하게 빨래 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줍고 개고 그렇죠. 줍고 오! 쌤! 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쫄리네. 에이, 두근만이 안 하는데. 빨래를 딱 개셨을 때 네. 청소기 한번 돌려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기를 활용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데
네, 이렇게 해서 허리를 숙여서 돌리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허리도 부담이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 네. 허벅지랑 엉덩이, 하체를 단련해주시는 게 혈당 조절 다이어트의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돌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내가 집 청소기 돌리는 동안 양쪽 딱 열 번씩만 하겠다 해도 운동이 생활화로 바뀝니다. 아, 저렇게 하면 정말 일석이조 되겠네요. 집안일이 운동이 되는. 그렇죠. 바람 아래 뒤로 쭉 빼서. 어, 윙. 원. 투. 그리고 발 뒤로 빼실 때. 네. 앞발의 무릎이 앞발의 발끝보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아. 그렇게 빼셔야 관절에 부담이. 와, 윙. 하체 중에서도 엉덩이 근육 강화에 특히 효과적인 런지. 그리고 허벅지 강화에 효과적인 스쿼트. 이 처방들을 열심히 따라한 김세아 씨. 좀 다르지 않아요? 아까랑? 좀 아까보다 좀 업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영혼이 없지 않아요? 집안일 자체가 사실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일은 그냥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동이 운동이 되네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던 세아 씨의 식습관. 음식 식단 관리 해야 돼요, 일단. 그죠. 뭔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알고 계신 게 많으니까 정확한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닥터 지바고의 두 번째 처방. 과연 어떤 요리가 당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부지런히 찾아보는데. 잠시 후. 오, 왔다 왔다 왔다. 언니! 왔어! 야, 아, 미녀 개그우먼 김선정 씨입니다. 김선정 씨. 저희 뭐 40년 거의 뭐 다이어트 동지죠. 동역자. 뭐 왔다 갔다 하죠, 저희만. 서로가 약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못 빼고 있으면 그래. 언니도 아직 못 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약간 좀 위로를 얻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세아가 날씬해졌으면 상당히 배신감 느끼고. 오. 그리고 언니가 또 빼잖아요. 그러면 아, 언니 빼는데 나도 빼야지. 그렇지. 어, 서로 약간 자극제. 근데 걱정이 없는 게 또 배신감이 안 느끼는 게 금방 요요가 오니까.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언니. 이게 뭐야? 목마르지. 목마르지. 내가 언니를 위해서 스페셜한 음료를 준비해줄게. 이거? 이 지금 내가 언니를 타줄 것이. 오케이. 이것이 스페셜이야. 이게 뭔데? 이게 모유 유산균이라고 요즘에 핫해. 엄마들 모유? 아유, 그렇지. 엄마 냄새. 아, 엄마 냄새 나. 이걸 먹잖아. 대박. 이걸 먹으면 언니 우리 평생 고민 있지. 그게 해결이 된대. 치치뽀뽀, 치치뽀뽀. 치치뽀뽀. 다이어트가 필요한 세아 씨가 얼마 전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모유 유산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짠. 원샷. 우리 오 사이즈로. 아, 좋아 좋아. 괜찮아요, 노브레끼. 네. 오, 완전 상큼해. 모유 유산균이라고 하면요, 정확한 균주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 사람의 모유에서 동정한 유산균이라고 보면 되고요. 살을 찌우는 그 단순당 있죠. 네. 이 단순당을 오히려 흡수가 잘 안 되는 복합당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커진 이 복합당은 흡수가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요, 유산균으로는 최초로 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대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네. 오,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이거는. 통통하죠. 그래서 실제로 네. 관련된 연구가 있어요. 네. 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 모유 유산균 BNR17을 쭉 섭취를 시키고 얘네들의 대변을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다당류가 5배 이상 함유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당 성분이. 제가 봤을 때 그냥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시행하는 세아 씨. 그녀가 택한 요리는 몸을 가볍게 할 다이어트용 국수다. 오, 되게 딱딱하네. 응? 네, 이게 뭐죠? 오늘 국수 재료로 쓰일 푸주. 이 푸주 같은 경우는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대두로 만든 거니까 일단 단백질 함량도 높고 포만감도 주고 잘 말린 거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식감도 좋아요. 이거 뭐 그냥 불려가지고 삶으면 되지. 뭐 세안에서 치킨 한번 쫙 하면 아유, 그럼. 직접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급선무. 포도부를 국수처럼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두부 면은 봤는데 저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썰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이 된다는 거죠. 국물에 맛과 향을 돋워줄 육수는 표고버섯과 후추를 넣어 우려내는데. 짠! 솔직히 표고버섯은 저는 빼기가 아까워요. 그냥 먹어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통후추만. 육수가 우러나면 면을 대신할 푸주와 채소를 넣어준다. 다 넣고 끓여요. 이게 국수가 아닌데요? 일찍 불렸어야 되는데 좀 작전이 실패했지만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국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드실 때는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게 목표였는데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국수.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 더 있으니 국수 고명에 곁들여 먹을 소스가 그것. 아니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저 양념이 아니라 그냥 설탕물인데요? 왜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 이거 다이어트 요리법인데. 설탕 대신 세아씨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모유 유산균을 넣어 완성된 소스. 모유 유산균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DNR17 유산균을 섭취한 군에서 포도당의 주요 수송체 중 하나인 GLUT4 발현량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포도당 섭취 후 혈당 감소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열심히 밥을 볶을 거예요. 자. 아니, 국수를 먹는데 볶음밥도 드신다고요? 아, 요거는 뭐냐면 삼겹살 먹기 딱 좋은 패턴.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생각이 있는 요리입니다. 고사님이세요? 아, 깜짝이야. 저 밥을 저만큼 드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이거 진짜 자주 해 먹어요. 왜냐면 밥을 두 공기 정도를 먹어줘야 이렇게 포만감이 드는 스타일인데 쌀밥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야, 그 소리. 요거죠. 밥 하나를 그렇죠. 세 명이서 먹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볶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이 정도 해서 나누면, 야, 여기가 좀 너무 적나요? 쌀의 빈 자리를 두부로 채운 두부밥 완성. 어머머머. 왔어요. 어머, 오셨어요. 누구야? 어머니 오셨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나. 아유, 어머나, 맞잖아. 아니, 이렇게 여기가 다이어트 맛집이라고. 아유, 그렇지. 개구먼 겸? 언어놀이 전문가로 지금 아이들 수업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조합을 보니까 갑자기 김세아 씨가 연락이 와서 한번 재접한다고 먹으러 오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멤버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엄선했어요. 그나마 네. 제가 좀 슬림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더 달라고 하시네요. 진짜 건강해 보이네요. 양만 적당하게 드시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맛있다. 이렇게 먹으세요. 맛있어. 소스 잘 골라야 돼요. 맛있지? 이 소스 안에 모유 유산균이 들어갔는데 어머, 어머 나 집에 냉동실에 남은 거 많은데 나 얼려놓은 거 나 한 배 갖다 드릴 걸 그랬어.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모유도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더 좋은 거죠. 아 모유 유산균이에요. 모유 유산균을 넣은 소스를 곁들인 두부밥의 맛은 어떨까? 참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맞아. 나시고랭, 미고랭 그거에 이렇게 소스 비벼 먹는 밥 있죠? 약간 그거 같은데 그게 좀 더 한국 스타일이야. 맞아. 야, 소스 맛있다, 진짜. 괜찮지? 아이고. 자, 지금 저희 앞에 모유 유산균 BNR17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유 유산균이라니까 뭔가 더 고소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더 좀 고급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하기보다는 상큼한데요? 이거 맛있네? 와, 어릴 맛있다. 적에 그 사탕에 찍어 먹는 상큼했던 군것질 있는데 그거랑도 맛 비슷해요. 이게 다이어트에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효과가 있고요. 인체 시험 적용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유유산균 BNR17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하고 6주가 지났어요. 네. 근데 허리둘레가 4.1cm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오. 또 다른 실험에서도 뭐 허리둘레는 물론이고 엉덩이둘레도 줄고 체중도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체 질량 지수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솔루션 체험에 나선 세아 씨와 친구들. 이 셋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네. 아, 아까 배웠던 그 운동 솔루션을 실제로 실천하시네요. 미치겠다. 겸사겸사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올린 거 맞죠? 세아 씨 오세요? 네. 와. 여기 큰 집 사람들. 살 많이 빠지신 거네요. 열심히 빼서 진짜 우리 닥터 주바고와 함께 다이어트 그 바디 프로필을 함께 찍어보는 그 순간을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며칠 후 제작진에게 도착한 영상 메시지. 너무 안 먹으면서 운동하고 이러면 요요가 쉽게 옵니다. 저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아이디어도 내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단은 물론 운동도 열심이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왠지 애플립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즐거운 식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이거를 잘 찍으라고. 누나 뭐 하는 건데? 봐봐,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빨래를 펼칠 테니까 이렇게. 이걸 배울 테니까 내가. 이거 좀 벌써 달라질 테니까. 이게 달라, 탄력이. 아, 너도 집에서 해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 중인 세아 씨. 꼭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할게요.